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마리맘. 오늘 이곳은 자랑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보라 겹 슈퍼벨인데요. 이렇게 보실래요? 꼭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꽃이.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죠? 난 너에게 반했어. 와, 이건 겨울에 피고지고 피고지고, 겨울에는 또 이런 꽃이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꽃만 봐도 힐링이죠. 그리고 뭘 볼까요?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또 생겼어요. 짜잔! 페어리스타인데요. 페어리스타. 이게 너무 꽃이, 아이고, 이게 꽃이 엄청 클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볼게요. 얼마나 꽃이 작은지 보세요. 제 손에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페어리스타 흰색이에요. 근데 너무 귀엽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쪼꼬미 꽃이에요. 아기자기하고 꽃은 힐링이니까. 그리고 페어리스타 핑크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잡아서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머, 너무 이쁘죠? 겨울에는 베란다에서 키워야 돼서 큰 나무들보다는요, 이런 겨울에 필수 있는 야생화들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요. 힐링이잖아요, 꽃은.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작은 아이들, 여러분도 키워보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모아서 보니까. 어우, 제 손이 너무 커 보여요. 얘네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어머, 보세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근데 거기에 요것도 큰줄 알았죠? 안 커요, 안 커. 슈퍼벨 얘도 엄청 클것 같은데, 요렇게. 미니미니. 그러니까 겨울 베란다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아, 이거는 발렌타인 자스민인데요. 아, 꽃이 아직 안 피었어요. 꽃이 안 피어가지고, 꽃이 피면 요것도 지금 이렇게 보세요. 다 미니종들이에요. 꽃이 이렇게 뭉쳐있죠. 발렌타인 자스민이 이게 보랏꽃이에요. 꽃망울은 이렇게 흰색 같지만 보랏꽃이 피는 걸로 제가 데려왔답니다. 빨리 얘도 꽃이 금방 필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네요. 아우, 진짜 가을, 늦가을서부터 겨울에 계속 피고 지는 이런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아주 베란다가 화사하고요. 또 보는 순간 힐링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아유.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것들을 보는 재미에 제가 푹 빠졌답니다. 그리고 목사랑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목사랑초는 이번에 처음 드렸는데요. 줄기가 엄청 길어요. 줄기가 길어서 한 바퀴를 꽈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고정시켜 놨어요. 고정핀으로 줄기가 길어서. 근데 그한 바퀴를 꽈지만 계속 꽃대들이 여기 이렇게 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 예쁜 꽃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진짜. 아, 미쳐 미쳐. 미치지는 말자, 마리맘.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이 꽃은 비덴스라고 제가 노란 꽃을 먼저 키웠잖아요. 이게 노지 월동도 가능한데 베란다에서 아주 잘 커요. 꽃이 피고 지고. 비덴스 흰색이 없었는데 흰색이 있어서 제가 냉큼 가져왔지요. 제가 자랑한 김에 다 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배추꽃이에요. 예쁜 배추꽃. 진짜 배추같이 생겼는데 해를 보면 이렇게 이쁜 색감을 내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꽃은 안 피었어요. 호주 매화 꽃인데, 호주 매화 꽃인데, 요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뭉쳐만 있어요. 이제 팡 터트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얘도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제가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야생화들로 겨울에는 키우고 있답니다. 이거는 이것도 자스민이에요. 근데 얘 이름은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이래. 자스민이에요. 요거 보세요.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개나리 자스민. 이거는 개나리 자스민이니까 자스민. 자꾸 실수하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탓인가? 코로 감기 탓인가? 개나리 자스민이 노란 꽃이에요. 이거는 아까 가는 보라꽃을 피고요. 제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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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저기에 제라늄들인데 다 꽃대를 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새 꽃이 환짝 올라올 것 같은 이 멋쟁이들 12월 돼야지 막 풍풍 크는 그런 개발이들인데요. 그래도 아직 피기 전이라도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